주신 안민석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용 증인께 별명 하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돌려막기 재용. 그것도 사지선다형 돌려막기 재용입니다.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제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딱 요 네 가지 돌려막기 사지선다 대답을 하루 종일 100명 돌리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대답을 할지 모르는, 다른 논리적인 설명을 할지 못하는 무능한 분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우롱하는 분이거나, 오늘 대답하시는 거로는 박근혜 대통령 수준이에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러다가 삼중 직원들한테 탄핵받아요. 자, 자기 회사 직원이 백혈병 때문에 죽었어요. 이 직원한테 50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삼성이 300억 지출한 이 부정한 돈의 사실을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결제를 저는 해줬다고 봅니다. 자, 사지선다 하지 못하게 제가 딱딱 끊어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순실 만났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차은택은 만났죠? 만난 적 없습니다. 최순실 어떤 인물이라고 보고받았습니까? 그런 일로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또 사지선답니까?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돈을 지출하도록 냅뒀어요? 그 부분은 참 저희가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승마단 꾸려주었죠. 승마단 꾸려주었죠. 승마단에 35억 주었잖아요. 승마 훈련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억 말고 또 더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라 말은 얼마짜리 사줬어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150만 유로, 19억입니다. 뭐하러 이 정유라에게 19억짜리 말을 사줬어요? 뭐라고 질책을 하셔도 제가 뭐 변명할 게 없습니다. 아, 변명이 아니라 왜 19억짜리 말을 정유라한테 사줬냐 이겁니다. 왜 사줬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뭐예요? 뭐가 있어도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대답을 하려고,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이런 대답하려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증인은.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최순실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왜 못해요? 그 얘기하게 되면 뇌물죄로 걸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실망을 시켜드린 점, 자신이 창피스럽고 정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사주긴 사줬죠. 하겠습니다. 사주긴 사줬죠. 19억짜리 사주긴 사줬죠. 삼성이. 지금 그 소유권은 아마 아직 제 정확한 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유권은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준 것도 몰라요? 소유권이 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한테 준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제가 정확한 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19억짜리는 맞죠?
저 액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정경열 탈퇴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혼자 하시고 국민연금 통합도 결정하시고 이 정도면 그룹에서 가장 의사결정권 위치에 있는 분 아니에요. 아니 개 한 마리도 아니고 말 한 마리 19억짜리를 사줬다는데 이거를 모릅니까? 이 방송을 듣는 초등학교 1학년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저 아저씨 거짓말하는 아저씨, 거짓말쟁이 아저씨라고 그러지.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그랬죠? 죄송합니다. 배임죄로 걸려들 수 있으니까 무조건 모르라고, 모른다고 딱 잡았대라고. 배임죄가 들어온 거죠? 많은 실망을 드려서 저 자신도 제가 지금 참 절대 사지선다 제용에다가 동문서답 제용 별명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예? 적어도 세계 굴지의 기업 삼성이라고 그러면은 그 기업의 후계자라고 그러면은 여기 나와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실된 모습,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 그걸 통해서 야 앞으로 삼성이 잘하겠구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굳이 사지선다,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의원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말 사준 거는 맞죠? 제가 정확한 관계는 따져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말 사줘라, 최순실한테 돈 줘라,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한 거죠? 의원님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무슨 변명을 해도 여지가 없어요. 말 사준 거 사고 보는 받았어요? 하여튼 철저히 앞으로 조사에 임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문서답 제용, 돌려받기 제용, 그 별명 아마 초등학생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예, 안민석.